자 이제 배치고사 리그 8강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8강전도 역시나 단판전으로 진행이 되고요. 천야찬이가 신호수님의 경기 준비 중인데요.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처발련님을 쓰러뜨리고 올라온 천야차. 자 그리고 신호수님은 부전승으로 올랐기 때문에 자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이번 라운드 이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손이 지금 되게 덜 풀려 있을 거예요. 이게 부전승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부전승하게 되면 부전승하고 나서 단판전으로 4강전을 정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경기 끝날 때쯤이나 손이 풀릴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물론 이제 내부 라운드가 3전 2선승제지만 손풀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계산해서 천야차님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 지금 들고요. 자 그리고 4강전에 올라가는 선수가 이제 오늘 첫 이제 2회 1부 리그 승격자가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 보겠습니다. 픽하는 시간이어서 안 보여드린 거고. 자 천야차님은 우치야 사스케 이타치, 사스케 이타치. 자 그리고 신호수님께서는 미나토, 상급리자 미나토에 예토전생 이타치를 넣었습니다. 둘 다 이타치가 있는데 예토전생 아마테라스를 써는 쪽은 신호수님 쪽이죠. 좋은 캐들이죠. 뭐 얼굴도 미남이고. 자 아마테라스. 자 아마테라스가 서포트리스 때 상당히 귀찮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근접 싸움에선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천야차님도 까마이 대시 좋고요. 살짝 좀 끊기네요. 자 바꿔치기는 지금 천야찬이 훨씬 더 많고요. 자 1피로 나오는 쪽이 왼쪽이라 보시면 되고 2피가 오른쪽입니다. 간단하죠. 중간에 저렇게 리더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가드 클래시까지 때려주고요. 자 그렇지 한번 들어갑니다. 천야차 잡기까지. 와 지금은 서포터로 바꿔주면서 리더 체인지를 해주면서 상대가 달려들 때 사스키를 완벽하게 잡았어요. 자 신호수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스티거테. 아 스티거테 끝까지 들어가기 힘든데 바꿔치기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신호수님은 지금 조금 아무리 긴장이 돼도 상대가 바꿔치기가 많은데 저렇게 오일을 넣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나선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나은데 지금은 오일을 들어가는 판단은 좀 아니라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해서 지금 내 체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역전을 노리고 오일을 쓰는 건 좀 아니에요. 지금 나선안이 너무 안 나오거든. 그렇죠. 나선안 지금 쓰려고 했었는데 아 이걸 맞으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게 끝났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오이 기간이. 아 지금 이게 반격을 가려다 맞은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중간에 가드를 하다가 처음에는 가드를 잘했어. 근데 가드를 풀어버린 거야. 이제는 반격 가도 되겠지 하고. 아닌가? 끝에 살짝 맞았을 수도 있고 약간 좀 내가 봤을 때는 바로 맞진 않았는데. 카운터 때문에 맞았다고? 내가 봤을 때는 바로 카운터 때문에 맞았으면 바로 맞았을 텐데. 자 아마테라스 뒤에 깔려있죠. 자 지금은 신호수님 이기려면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아마테라스를 정말 많이 깔아야 됩니다. 아마테라스를 많이 깔게 되면 상대방 자체가 계속 그거를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캐릭터를 보기 힘들어. 그리고 어느 순간 잊고 있다 맞거든요. 지금 신호수님은 너무 역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포트를 절대 시기해서는 안 돼요. 자 이타치 아마테라스 다시 한번. 근데 좀 그런 건 있네. 스톰3에 비해서 아마테라스가 조금 눈에 더 잘 보인다. 그리고 조금 약간 사기성이 떨어지는 게 예전에는 좀 많이 휘어서 갔거든. 근데 이제는 좀 일직선으로 가는 느낌? 그래도 좀 좋긴 좋은데 예전 거가 진짜 사기였거든요. 자 신호수 지금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각성도 지금은 약간 준비 중인 것 같고요. 자 바꿔치기 많이 없습니다. 신호수
자 봐야겠는데요. 아 이거 지금 먼저 가면 이거 막아내고 지금 가야 돼. 아우 잡기 가지 말고 평타에 가야지 지금. 예 까비. 어 아 근데 물론 상대가 바꿔치기 금방 차는 부분이었네 맞으면. 어 자자자자 침착해 먼저 주도권 뺏기면 안 돼. 아 중간에 움직이면 조금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중간에 움직이면 조금 약간 몸이 풀린다 어 이제 좀 신호선이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아 약간 좀 제 예상대로 조금 몸이 좀 늦게 풀리기도 했고 어 좀 당황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 아 천야차님 이렇게 해서 처발녀님을 꺾고 그리고 신호수님을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카누님과 아쿠아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디해주시면 경기가 돌아가죠. 자 현재 픽중이고요. 어 아쿠아님도 그렇고 카누님도 뭐 어느정도 실력자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볼만하지 않을까. 단판전이지만 그만큼 더 그래서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제 얼굴에 살 많이 붙었습니다. 어 그렇게 뭐 저거 아니고요. 어 지금 카누님 상당히 특이한 카드를 지금 고르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상당히 특이한 카드를 지금 골랐거든요. 자 이제 공개합니다. 아 똑같은 카드네요. 똑같은 카드인데 이제 어, 의상이 약간 조금 어, 나폴레옹 느낌. 어 그리고 아쿠아 메이님은 지금 딱 보니까 영원한 만화경 사륜란사 스킨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타치 눈 받은 그런 어 그냥 만화경 사륜한 사스케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스케가 다 시리즈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코스튬 때문에 조금 알아보기가 쉬워서 그나마 다행이네. 자 그리고 카노님은 서버터로 이타치 그리고 아쿠아님은 어 서버터로 마나라를 꼈습니다. 어 공중 좋아요 아쿠아님. 자 그러나 카누님 따구요. 자 지상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아쿠아. 좋습니다 아쿠아. 야 잠깐 아쿠아님 움직임이 조금 잘하네요. 어 좋아요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 어 카운터까지 완벽해 지금. 어 카누님이 어디가서 찌발리 분이 아닌데 지금. 어 근데 조금 끝까지 좀 더 봐야 되겠고 자 그래도 바꿔치기 차고 있고요 지금 카누. 자 아쿠아. 자 아쿠아 바꿔치기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좀 들어갈 것 같지요. 이럴 때 아쿠아님은 좀 거리를 재면서 상대가 대시를 우와 지금 뭐야 카운터택을 안다고 지금 일부러 들어오기 기다린 다음에 공중에서 때려가지고 가드 깨버렸어 지상으로. 어 좋아요 아쿠아. 어 자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바꿔치기 차기 때문에 이거 그냥 게임 끝났어요. 와 이거 뭐죠 이거. 좋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카운터택을 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일단은 근데 체력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아쿠아님도. 어 체력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라면 사실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아 저기서 저렇게 행동했구나 그걸 이제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어 집중하면서 따라가야 될 카누님은. 자 화둔. 저 화둔을 쓰고 달려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진짜. 어 저런 거 잘 봐야 됩니다. 화둔으로 화면 가리고 안 오겠지. 화둔 거리 안 되지. 가드 풀다가 바로 달려 들어옵니다. 어. 아 까마귀 대시 좋아요. 아 지금도 아 지금 이 동작에서는 카누니 빨리면 안 됐었어요 지금. 이거 빨리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짤짤이 지금은 짤짤이 넣어야 돼요 카누니. 짤짤이 넣어야 돼.
수리검도 아예 안 넣거든요 지금. 아 마다라에게 조금 몇 대 맞았고요. 자 화둔 좋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 어 좋아요 많이 따라왔어요. 이 정도는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이 정도 차이면 진짜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제 1대1 동점에서 자 과연 누가 4강 갈 것인가. 자 봐야겠는데요. 자 자 아쿠아 좋구요. 자 공중 따라오는 카누. 자 지상에서 자 까마귀 대시에 카누. 어 살짝 렉이 좀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래서 SK는 안오는데 자 아무튼 자 잘 따라가다가 어 거의 지금 뭐 어 여기서 조금 많이 맞았어요. 계속 맞고 있어요 카누. 아 이건 컸네요. 이건 좀 많이 컸죠 지금. 어 이건 많이 컸어요 지금.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치기 쓸까봐 지금 그게 아까워서 지금 카누님 맞는 건데 이러다 아예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폭제 좋고요. 자 화둔 아 들어가지 않아서 옆으로 빗나갔어요. 자, 아쿠아님은 지금 바꿔치기 차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잡기 좋아요. 아 체력이 너무 없어요 카누님 지금. 바꿔치기 하나인데 아 그래도 바꿔치기 잘 이겼어요.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안 맞았으면 몰랐습니다. 아 여기서 안 맞았으면 몰랐어요. 어 저기서 안 맞았으면 몰랐었는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은 좀 들 뻔했는데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카누님을 무너뜨리며 아쿠아님이 4강전에 어 진출하게 됐습니다. SK는 조금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좀 관전을 안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렉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 해설을 좀 집중하기가 좀 힘드네요. 되도록이면 저 KT나 LG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쿠아님이 어 이제는 4강전까지 또 이렇게 진출하게 됐는데 과연 천야차님과 아쿠아님의 경기 4강전 누가 승리할 것인가 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야차님이 더 고수다 어 이런 얘기 아까 제가 채팅창에 좀 봤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진짜 천야차님과 아쿠아님의 4강전 경기는 이제부터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되겠죠. 3전 2선승제 또 경기로 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 더욱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8강전 끝내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경기 또 여기서 천야차 아쿠아 이어서 제가 볼 때는 기기님 호토모카 이 두 분은 역시나 올라올 수 있는 4강 카드거든요. 기기님도 그렇고 호토모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연 둘 중에 누가 4강전에 진출할지 둘 중에 한 명 떨어져야 됩니다. 역시나 8강전 단판전 경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고사 8강전 세 번째 매치입니다. 자 기기님과 호토모카님의 경기인데요 레디해 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캐릭터 픽하고 있고요. 어 아 지금 사실 카누 세대가 기기님인데 저 카누님 지금 찌발렸습니다. 어 기기님도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어 이제는 조금 나루토 스톰버는 확실히 좀 유입이 많아졌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제가 볼 때도. 어 기기님도 찌발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 호토모카님은 유입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루카 그래요. 자 기기님은 사스케 미나토. 자 호토모카님은 이루카 지금 미나토였죠? 아 이루카 코노아마루구나. 어 호토모카님은 이루카 코노아마루 기기님은 미나토의 사스케입니다. 자 코노아마루는 서포터 쓰는게 훨씬 낫죠. 나선에는 많이 느리네요. 그러나 각성을 가게 되면 코노아마루 무조건 써야 됩니다. 코노아마루 각성하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상에서 아 나선은 좋습니다 기기. 어우 야 이건 뭐 지금 질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벌써.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기님이
딜량을 그만큼 내는 동안 자신의 바꿔치기도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호토님이 조금 들어갈 만해. 이렇게 되면 상황이 조금 열렸거든요. 근데 이루카는 사실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카드에 상대가 열고 들어와줘야지 낙는 카드여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코너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려면 아 각성! 제가 말씀드렸죠. 각성할 거면 무조건 코너만으로 가야 된다고. 자 수리검 가득 깨집니다. 가득 깨지죠. 이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자신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루토비한테 배웠던 기술인데 정말 금수저 오브 금수저입니다. 자신의 또 삼촌 또 화둔 또 화둔의 적소도 쓰고요. 아 나선한 들어가고요. 아스마의 기술. 와 근데 이거는 수리검만 맞아도 죽습니다. 자 호토님 들어가려면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 들어가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지금은 기기님이 체력적으로 많이 이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호토님 이 정도면 많이 따라갔다 봐야 되겠고 거의 뭐 차이 안 난다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체력 차이면 아 잘 낚았어요. 아주 수리검만 맞아도 죽겠는데요. 자 수리검 맞춰 죽였습니다. 자 이거 정말 이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자 체력 차이 없고요 거의. 자 이루카로 바꿨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호토님 이루카로 바꿨고요. 자 다시 한번 코노아마루. 지금 좀 끊겨서 더 금빛 성광처럼 보이네요. 자 기폭찰. 자 좋고요. 자 기기님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호토님 바꿔치기 많고요. 아 기계. 와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다. 네가 들어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나선아 지금 시원하게 날려줬고요. 좋습니다. 자 나선아 다시 한번. 와 지금 각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호토님은 지금 빨리 바꿔야 돼 캐릭터를. 그 다음에 재각성 가야 돼. 재각성 아니면 각성 가서 바꾸던지. 아 이거 각성하면 어렵습니다. 각성. 아 여기서 야 이건 후반전에 나선아는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후반전에 나선아를 이렇게까지 많이 안 맞았다면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나선아를 너무 많이 맞아버렸어요 호토모카님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진짜. 아 저는 좀 각성하고 오히려 진짜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 바꿔볼만 하지 않을까. 아 근데 나선아는 좀 너무 많이 맞아버렸어요. 한두 대만 안 맞았어도 지금 저 정도 피가 좀 남아있으면 각성 한번 쇼부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좀 아쉬움이 남고요. 자 그리고 귀기. 아 진짜 같은 세대 카누는 쓰러졌지만 자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면서 아 렉스님 초콜릿 50개 감사드립니다. 아리가또 혼토 고자이마스. 자 이렇게 해서 기기님께서 호토모카님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자 다음 경기는 영규님과 렌지님의 경기입니다. 아 지금 이루카를 보고 많은 것들을 느꼈을 텐데 영규님께서 부디 진짜 이루카를 고르지 않는 그런 단판전 기원합니다. 불타 죽을 거예요 아마 렌지님한테. 자 16강 마지막 경기 왔습니다. 영규님과 렌지님의 경기인데요.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자막 바꿔야겠네. 아 진짜 영규님이 근데 여기서 진짜 잠시 화면 가리고요. 진짜 나는 이루카를 안 고르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참아내야 돼 지금. 자 정말 한 번만 딱 참아내면 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한 번만 딱 버리면 돼요. 정체성. 자막 바꿨고요. 오히려 지금 렌지님이 지금 캐릭터를 고르는 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의외의 카드를 지금 골랐는데요. 저로선 좋습니다. 약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주는 게 이걸 위해서 좋기 때문에. 아 기어이 영균 이루카의 사쿠라. 저게 완벽한 낚시 조합이거든요. 저게 완벽한 상대가 들어왔을 때 뭐냐면은 삭 저 이렇게 딱 하고 가드 그 다음에 사쿠라로 이제 낚시하는 거예요. 밑에다 이제 덫을 설치하고 저거 이제 뒤로 숨는다? 지금 발동됐죠? 이런 식으로
어 저게 완전 진짜 트랩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렌즈님은 키사메를 골랐어요. 미나토와 제가 사실 좀 이런 캐릭터도 좀 고르길 바랍니다. 어 나루토 사스케 너무 힘들어 이제 지겨워. 자 근데 지금 반전이 있다면 렌즈님 어 왜 거기로 가냐 여기도 길인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러나 렌지 입문했어요. 이루카의 덫에 입문했어요. 아 일부러 지금 상대가 대시를 박으면 저 선에 걸리게끔 상황을 지금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요. 일부러 설치를 하고 지금 보면 어 설마 렌지가 지나요? 그러긴 좀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지금 키삼의 오일을 왜 쓰냐면요 저 오일을 쓰게 되면 상대 그 인수를 씹어버리네 바닥에 설치해둔 걸. 야 영균 렌지 바꿔주기 다 뺐습니다. 유도하고요 자 비례신호 따라가는데 지금은 렌지님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거리를 재는 게 좋습니다. 야 영균이 진짜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상대 바꿔주기 없으면 들어가서 때릴만 하거든. 근데 오히려 달려들지 않아 카운터땡 맞을까봐 나는 내가 차려진 밥상 안에서만 어 진짜 그 게임을 한다 약간 블리치로 치면은 약간 그런 애 있잖아 그 은총들고 하는 애 걔 알지? 화살 쓰는 그 재수없는 새끼 안경 쓰고 걔 같은 느낌이야. 걔는 딱 자기만의 공간을 갖추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조지거든. 어 원형 딱 만들어가지고 딱 그 공간에 들어와야지만 난 싸운다 이거거든. 어 아 근데 여기서 개털 너무 갑자기 털렸어요 영규님. 체력 한 줄이 날았어요. 아 이시다 우린가 뭔가 어. 아 그러나 다시 트랩이 시작됐습니다. 아 나서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고만 좀 해라 이 새끼. 고만 아 이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고만 좀 해 이 아이야. 어 약간 이런 느낌. 어 바로 반경 나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어. 아 또다시 사쿠라로 낚아주고요. 지금 영균이 나쁠 건 없어. 왜냐면 체력이 안 달았기 때문에 어 이건 뭐 금방 따라가겠어요 이 정도면. 자 달려드는데 미나토 수리검 좀 써주면서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지요. 영균님 이거 마지막에 트랩으로 죽이려는 건 욕심이야. 내가 볼 때는 그냥 수리검으로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일부러 수리검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수리검을 안 쓰면 안 되지. 자신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말이야 수리검을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수리검만 쓰면 죽는 핀데. 어 그렇지. 아 계속해서 트랩으로만 죽이려는 트랩 성애자입니다. 트랩 성애자. 어 그 조건 안에서만 죽 어 그러니까 낚는 것 자체를 죽는 낚는 성애자. 어 피싱 성애자. 어 그 조건이 아니면 자신의 몸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어 가지 않네요. 어 저거 괜히 저렇게까지 피를 많이 달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너무 아쉬워요 지금 거의 빡쳤어요 지금. 오히려 가드를 깨겠다는 거 렌즈님 생각은. 자 자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데 이제는 너무 눈에 보이고요. 어 아 이거 진짜? 아 설마 어 아 요 영균 이거 진짜? 어 진짜 까다롭게 너무 까다롭게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와 바꿔치기해서 피했어. 야 이건 좋다. 어 이 잡기는 좋아요. 이 잡기는 좋은데 저걸로는 지금 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렌지님의 가장 힘든 점 뭐냐면 마무리를 하러 들어가기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 지금.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공간 봤다. 어 바꿔치기 쓰고요. 이거 공간 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치기 빼야 돼. 아 나선한 좋아요. 아 이제는 조금 힘드네. 저거 한 방이지만 어 이제는 조금 체력 차이가 이제 두 배가량 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자 영균이 약간 새로운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는 모습 좀 보여주거든요 보면. 아 카운터 지금 뭐야 가드 클래시는 진짜 근데 저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영균님은. 너무 지금 가드 클래시라는 템을 너무 지금 그냥 써버렸어요. 근접에서 썼어야 됐는데. 그리고 웬만하면 상대가 들어올 때 깔아야 돼. 깔아두고 있으면 안 밟지. 이젠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영균. 힘듭니다. 아 수득
키사미의 수두는 상대가 누워있어도 하단 판정을 받는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아 진짜 만약에 렌진 여기서 4강 못 갔으면 진짜 울었습니다. 어 이때까지 연습리그 우승한 게 다 나고 1회 리그 2회 리그 다 참가했는데 내가 여기서 또 탈락해? 내일 가야 되나? 아 진짜 정말 암담한 그런 느낌이 들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만큼 영규님 잘 몰아넣었어요. 어 근데 또 그거를 또 파해법을 잘 찾았던 분도 렌지님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렌지님께서 진짜 4강전에 진출하면서 정의 구현해냈네요. 영규님께서는 정의 구현 당하셨습니다. 아 그러나 너무 개성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저런 유저들이 많아지는 것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경기 잘 봤습니다. 장미꽃 난리다니 별풍선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4강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고사 리그 이제 1부 리그 승격자들은 모두 다 진출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4강전에 그들만의 이제 매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1부 리거의 매치가 이제 시작되겠네요. 4강전으로 가보도록 하죠.